오빠네 집에 갈래? 아 싫다고. 왜 싫어? 오빠 내가 진짜 말이 나와서 말인데 오빠는 왜 안 씻고 하려고 해? 막 빨리 하고 싶으니까 그렇지. 아니 빨리 하는 건 좋은데 안 씻고 하면 더럽잖아. 마음이 급한데 어떡해. 오빠 안 씻고 하지? 되게 짜. 짜다고? 너무 더럽잖아. 그러다 병 걸리면 책임질 거야? 내가 씻고 나와도 오빠 안 씻고 하잖아. 아니, 오빠는 너 씻는 동안에 마음이 막 급해져가지고. 그리고 오빠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쪼물딱거려? 아니 적당히 쪼물딱거려야지. 계속 쪼물딱. 좀 찝찝했어? 엄청 찝찝했어 나 진짜. 오빠가 앞으로는 씻고 할게. 아니 그러니까 왜 밀가루 반죽을 손을 안 씻고 반죽을 하냐고. 쪼물딱. 오빠가 만든 수제비 진짜 되게 짜. 간을 안 했는데도 짜다니까? 아 그래? 아니, 오빠는 너한테 빨리 만들어주려고. 너 씻고 나오는 동안 너 딱 나오면 바로 먹을 수 있게. 그래서 오빠가 급한 마음에 손도 안 씻고 했나봐. 손을 씻고 해야겠다. 깨끗이 씻고 해야 돼 알았지? 알았어 오빠가 이제 손 깨끗이 씻고 할게. 오빠 그리고 나 할 말 또 있는데 아니 나 솔직히 자존심이 되게 상해서 그래. 자존심이 왜 상해? 우리 같이 집에 있을 때 주말에 2, 3일 또 같이 있잖아. 오빠는 왜 혼자 방에 들어가가지고 방문 걸어 잠그고 컴퓨터 키고 그 휴지를 무슨 하루에 한 통씩 써댔겨. 나 오빠 뭐 보는지 다 알아. 내가 모를 줄 알았어? 어떻게 알았는데? 폴더 이름 내가 다 봤어. 뭐? 직박구리, 딱따구리, 어? 까마귀. 그 폴더를 다 봤어? 각종 철새 이름으로 다 돼있더라. 아 쪽팔리게 진짜. 네가 알았으니까 오빠 솔직하게 얘기할게. 남자는 그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.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. 아니 우리 연인이잖아. 왜 오빠 혼자 위로를 하냐고. 오빠 방문 튼 사이로 오빠 그 끙끙대는 소리 다 들었어 나. 와씨 소리까지 들었어? 아 여자친구한테 이런 거 걸리니까 진짜 쪽팔리네. 아... 다른 커플들한테 물어봤거든? 어. 이런 남자들이 한 명도 없다고. 여자친구가 있는데 방문 걸어다니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컴퓨터로 슬픈 드라마를 보면서 우냐고. 휴지를 하루에 한 통씩 써뜯기고. 아 그게 오빠한테 위로가 돼? 오빠가 휴지 너무 많았으니까 손수건으로 할까? 휴지 아까워 죽겠어 오빠. 아 너 밖에서 무슨 소리를 들은 거야? 오빠 울 때마다 이상한 소리 나. 너 못 듣게 하려고 오빠가 오빠 주먹 입에 넣고 막 진짜 참으려고 이렇게 한 건데 밖에서 이런 소리 듣는다 생각해봐. 그게 다 들렸어? 다 들렸어. 아 쪽팔려. 야 우는 거 걸리기 싫은데 진짜. 오빠가 눈물이 너무 많은가 봐. 슬픈 드라마 나도 보고 싶어. 그래 그럼 우리 같이 보자. 그리고 손 닦고 요리하고. 알았어 손 씻고 깨끗하게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오빠네 집에 가자. 그래.